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크토와 한국통신자연합회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냐 뭐 내용은 무시카올리 구독자라면 뭐 이제는 다들 아실 법한 이거죠. 5G 얘기입니다. 5G 가입자가 1년 6개월 만에 천만 시대. 정말 빨리 많이 들어가셨네요. 천만이 됐어? 이게 우리나라 전체 가입자 중에 14.2%가 지금 5G에 가입을 했는데,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5G 폰을 팔 것 같다.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폰 12를 5G 폰으로 냈다가 두 달 만에 삼성 1년치를 판매를 추월했습니다. 역시 이 감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두달 5G 폰을 팔았는데 1년치를 지금 판매를 추월할 정도로 5G 폰이 엄청나게 저쪽에서는 핫하고, 2021년에는 작년에 두배 이상이 팔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대세가 5G가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근데 5G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5G를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믿기지 않겠지만 중국이 5G 구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빠른데 우리나라도 이런 건 빠르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통신망 같은 거 까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빠르고 좀 깨끗해. 왠지 모르겠는데 좀 깨끗하고 뭔가 좋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중국도 5G 구축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전략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2021년에 뭐 60만 개, 지금 100만 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냐? 5G는 4G에 비해 기지국이 4배에서 5배 정도 많이 필요하다. 왜? 당연히 이게 기지국이 적으면은 5G 특성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뭐 이런 게 특성인데, 아무리 이게 빠르더라도 지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지국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서 기지국 건설에 지금 국가적 단위로 경쟁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데, 4G 얘기 옛날에 많이 했지만 통신의 발전은 4G가 한번 됐을 때 쭉 보면은 4G 시대에 승리했던 기업들이 딱 보시면 애플도 통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전부 통신의 발전 위에, 스마트폰 발전 위에 올라갔던 회사들이 또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실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뜯어보면은 반도체와 5G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건 좀 깜짝 저 놀랐던 게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5G가 좀 밀린다 싶으니까 이런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6G는 칼 갈고 있다. 야야 잠깐만, 5G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왔는데 무슨 벌써 6G를 칼을 갈어? 중국은 한 술 더 떠서 6G 위성을 쐈다. 진짜? 6G 위성을 쐈다고? 야, 5G도 아직 망 깔고 있으면서 6G 위성을 지금 뭐 이거 미래는 여기 있다고 지금 깐다 그러는 건데, 5G에 참패한 미국이 6G에선 절치부심해서 뭐 10km 상공에 뭐를 띄우겠다. 아, 옛날에 뭐 지구를 이렇게 두르는 뭐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6G가 있는 모양인데, 야, 이거 좀 너무 간 것 같고, 아무리 패권 전쟁이어도 너무 간 것 같고, 지금 일단 5G나 좀 잘해보지. 5G는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휴대폰의 속도의 변화는 아니죠. 지금 4G만 하더라도 우리가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를 보게 되는 게 4G의 변화인데, 5G의 산업적 성취는 4G를 압도할 것이다. 그래서 4G 시대에는 중국이 미국에 밀렸지만 5G 시대는 이기겠다 해서 5G 기지국 건설 계획이 지금 뭐 100만 개 단위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속도는 좀, 속도 하면 우리나라가 밀리지 않는데 성격이 급해서, 우리는 조금만 좀 늦어도 바로바로 항이기 때문에 5G 상용화가 우리나라 제일 빨랐죠. 작년에 미국하고 싸워서 제일 빠르고 가입자 수도 굉장히 빠르고 장비 업체도 1위 업체, 3위 업체가 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빨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5G 속도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2위다. 어? 야, 우리보다 빠른 나라가 있어? 사우디. 사우디? 야, 사우디 아닙니다. 저건 이집트고요. 사우디가 1등이라고? 사우디는 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사우디에 가보진 않았지만 왠지 갑자기 이 형이 생각나는데, 사우디의 지금 사실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형이 재산이 천조, 이게 이천도 얘기합니다. 천이냐 이천이냐 의미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앨런 머스크 형의 재산이 200조 넘었죠. 간신히 간신히 200조 넘었어요. 간신히. 조금 없이 사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우디 왕세자 모하마드 빈 살만 형은 천조이기 때문에, 한 2천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형이 얼마 전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것도 올렸습니다. 형 일하는 모습 보여준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우디에 있는 무슨 문화유적은 아니고 자연보호 뭐 그런 거랍니다. 하여튼 뭐 훌륭한 데래요. 어디에 속해는 훌륭한 데인데 거기 카펫 깔고 형 일하는 모습 보여준다. 사우디도 핵심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 프로젝트 이런 걸 해서 사우디도 엄청난 투자를 했나 보죠. 그래서 1등이라는데 얼마 전에 이게 바뀌었답니다. 이게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우디를 무릎 꿇린. 좋아야 되나? 뭐 미국을 이겼다 중국을 이겼다 하나 이제 하여튼 좋은 거죠. 1등 했으니까. 얼마 전에 다운로드 속도를 했는데 드디어 사우디를 이겨서 5G 정상에 섰다. 영광스럽긴 한데 영광스럽긴 한데 경쟁자가 조금, 하여튼 7개월 만에 지금 1.5배 늘어서 지금 세계에서 5G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
이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LTE보다 기지국 구축이 4배 이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3.5GHz 우리가 4배 정도 이상 속도가 나는 3.5GHz 기지국 구축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빨리 잘 되고 있는데 지금 28GHz라고 말하는 최대 20배가 날수 있는 속도에는 아직은 못 미치고 지금 깔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막 깔고 있어서 3.5GHz 4배까지는 거의 전국적으로 커버리지가 된것 같고 조금 있으면 아마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깔기가 쉽지 않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28GHz 20배 속도까지도 쭉 까는 게 마지막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남아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8GHz를 전국망을 까는 거는 너무 좀 기술적 난이도도 있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B2B 기업들에게 주로 활용을 하는 걸로 먼저 갈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런 속도를 떠나서 지금 5G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저런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직 그걸 사용해서 뭐를 할 만한 컨텐츠가 그렇게 좀 뭐가 없어. 이게 뭐 클라우드 뭐 VR 가상현실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실시간 게임 클라우드 게임 뭐 이런 게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킬러 컨텐츠가 유튜브도 뭐 지금의 만약에 유튜브에서 정말 슈커월드가 VR로 나온다 그래서 5G가 아니면은 버벅이면서 본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5G를 엄청나게 원하겠죠. 5G 그 요금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없단 말이야. 근데 아직 없기 때문에 슈커월드 VR로 왜 보냐고요?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지 왜? 야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서 볼 수도 있지. 5G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볼만한 컨텐츠가 그 저 말고 그러면은 그 아름답고 잘생긴 아름다운 여캠이나 잘생긴 남자의 하시는 분들이 하면 VR로 보고 싶잖아. 저는 안 보더라도 연예인이 하면은 보고 싶잖아요. 일단 먹방을 하더라도 입체적으로 먹는 걸 보면은 3D로 먹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 자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판이 이제 깔리고 판은 사실 많이 깐 것 같아요. 판이 굉장히 많이 깔렸는데 이제 막 깔리다 보니까 말이 아직 제대로 안 놓여지는 문제가 있는데 말만 쭉 놓여지면은 아마 2021년부터 시작을 하겠죠. 말이 쫙 놓여지면서 이제는 5G가 뭐 대세라기보다는 뭐 당연하게 요즘에 다 4G 쓰듯이 5G가 당연히 되는 시대가 될 거고 말이 없어서 근데 좋은 점은 있습니다. 5G 요금제가 못 올라가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올리면 저게 만약에 이제 조금 지금부터 전기자동차랑 똑같죠.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말이 점점 좋아지면은 5G 요금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좀 말이 없기 때문에 3-4만원대로 이제 부담 없는 중저가 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된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중저가 요금제가 많이 출시되니까 5G를 모두 사랑해달라 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5G 국가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7월에 이제 아마 발표될 거예요. 내년 7월이니까 2021년 7월 국가가 사용하는 망을 우리 거 말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유선망을 일단 5G로 먼저 바꾸는 거를 7월에 아마 전략을 나올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도 가장 뭐 국토가 좀 좁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커버리지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서울시나 뭐 대도시에선 대부분 되죠. 6대강역시 이런 데선 대부분 되고 물론 아직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외진 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지하철역도 대부분 5G 같은 건 되니까 정부 아저씨들의 얘기로는 커버리지 제품들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투자를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세액 공제, 세금 깎아주고 뭐 이런 거 좀 많이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깔리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트래픽이 엄청나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2월인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트래픽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네트워크 망이 과부하가 돼서 EU가 뭐를 요청했냐. 작년 2월, 작년 3월 한창 코로나 있을 때 넷플릭스에 저화질 방송을 요청했다. 이거 보셨습니까? 트위치도 자주 안 켜지고 갑자기 저 용량이 폭증하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저화질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었죠. 역시 우리나라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 지하철이나 통신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버벅이면 장난 아니죠. 버벅이면 바로 전화지. 바로 전화기 때문에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는데 세계적으로는 저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어요. 그 이유가 2012년 대비 2019년까지 데이터 트래픽이 전체적으로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0.9에서 대충 9까지 10배가 늘었는데 문제는 2019에서 2025년까지 거기서 다시 10배를 전망한다. 10배가 늘었는데 거기서 다시 10배가 된다는 거죠. 나는 테슬라란 거지. 이 정도면 천슬라가 돼서 5분의 1로 줄였더니 다시 천슬라로 가는 그런 기적을 창출했는데 지금 트래픽 사용량이 여기서도 지금 버벅여서 넷플릭스 속도도 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10배를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주행차 진짜 이런 거 되면은 정말 엄청나겠죠.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밖에 다니는 차들이 전부 자율주행차가 돼서 전부 다 라이다 달고 이걸로 이거 360도 찍으면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만약에 통신망으로 보낸다. 야, 그러면은 정말 엄청날 텐데 6년 내로 올진 모르겠지만 6년에 지금 현재 최소가 10배 정도를 전망을 한다 그러니까 망을 빨리빨리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이렇게 통신 속도가 발전이 빠르게 되고 빠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데 점점 빨리 해야 되니까 저 10배를 감당하려면은 문제는 통신 장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5G가 되고 6G가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삼성전자 애플폰의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요즘에 폰이 200이죠? 상상도 못했다. 핸드폰이 200만 원인 시대가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10년 전에는 이게 20만 원도 비싼 폰이었어요. 그때는 3에서 5만 원이고 진짜 최고급 폴더 이렇게 닫히는 거 요게 20이었거든요. 보통 폰은 3에서 5만 원이었어요. 불과 10년 전에. 근데 요즘에 200이죠. 180만 원에서 200을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건데 그만큼 통신 장비를 파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이런 데들의 이익은 뭐 엄청나게 수십조를 버는 반면에 통신 요금은 올리기 힘들죠. 이거 왜냐면 통신 요금은 국민 전체가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약간 공공재적인 목표도 있고 정부가 또 소비자 물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낮춰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도 통신 요금은 올리기 힘든 그런 이제 고충이 있다 그러고 저런 고충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통신주 ETF 통신주를 모아놓은 건데요. 이게 그 통신주 주가가 5G가 되고 6G가 되면은 분명히 좋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래. 이게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좀 눈물을 앞을 가린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저렇게 통신 속도가 빨라진다고 요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던 통신사가 옛날처럼 통신업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통신 요금제로만 먹고 살면 힘든 던파이프라 그러죠. 파이프만 깔아놓고 그 위에서 춤추는 거는 말들이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 됐건 뭐 넷플릭스가 됐건 구글이 됐건 이런 데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던파이프 이런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이 통사들이 그래서 컨텐츠 전달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SK텔레콤이든 뭐 LG건 어디건 SK건 가서 보면은 요즘에 이 통삼사가 별거 다 합니다. 컨텐츠도 만들고 어디하고 손잡고 게임에도 가고 이 많이 하는 이유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고 요즘에 이 이슈도 있죠. 5G 시대가 되니까 이걸로 싸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을 까는 기업이 있는데 그 망을 이용하는 기업은 따로 있어. 야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되냐? 컨텐츠 재고 기업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망을 엄청난 인터넷 트래픽을 엄청나게 사용을 하는데 야 내가 깔아도 망 위에서 니들은 돈 요만큼 내고 돈은 니들이 다 벌어가냐? 투자비를 대라. 망 중립성이냐 아니면 얘네가 투자비를 대냐 이걸로 굉장히 논란이죠. 5G가 앞으로 10배가 더 뛴다니까. 이렇게 더 뛰는데 투자비는 통신업 기업들이 되고 컨텐츠 기업들이 이제 꿀만 빠느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망 중립성이라는 거는 내가 됐건 넷플릭스 됐건 누가 됐건 그 개인 사용자가 쓰건 누가 하건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잖아. 어떻게 보면 참 의도 자체는 되게 좋다고 할수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 투자 비용을 선으로 지급해야 되는 현실에서 이 투자 비용을 누가 될지로 싸우고 있고 게다가 5G가 되면은 이건 저도 몰랐는데 하나의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어떤 애는 4G 속도로 어떤 애는 5G 속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통신사들이 야, 돈 많이 대주지 않으면 5G가 아니라 니들은 4G로 속도를 낮추겠어. 뭐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안 되겠죠. 이 업체 입장에서. 그래서 투자비를 누가 대냐.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해야 된다. 통신업체들은 오히려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는 투자비를 오히려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법 개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걸 떠나서 오늘의 주제를 쭉 말씀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보통신의 발달을 기간으로 일어난 거는 누구나 알죠? 이런 것들. 아마 AI나 VR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쭉쭉 보일 텐데 이거 자체는 당연하겠지만 5G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5G는 산업 그 자체고 키 이네블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먼저 시작은 한것 같아. 뭐 기계가 됐건 빅데이터가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망을 깔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런 거에선 지금 세계 톱 라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판은 깔렸다. 누구보다 빨리 미국, 중국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등할 것 같고 유럽도 안될것 같은데 판은 깔렸는데 과연 이 위에 말을 올릴 수 있을까? 요 위에 만약에 5G의 어떤 그런 초저지연이나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기업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올릴 수 있으면 정말 뭐 삼성전자가 없었을 때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듯이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나왔을 때그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꼭 망을 이렇게 먼저 깔았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승부를 좀 잘해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좀 대박이 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많이 바라는 편이고, 5G 승부는 옛날엔 2020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도 왔고 투자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가 못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확실히 5G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망을 까는 것도 물론 지금부터 속도가 중요하겠지만은 저 말의 싸움이, 컨텐츠의 싸움이 과연 저기다 뭐를 올릴지가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아마 올해는 분명히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뭐 5년만 있으면은 1100조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2026년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고, 아마 그때가 되면은 승부가 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5G를 비롯한 통신산업의 발전이 있고 국가 경쟁력의 발판이 될 건데, 체스판을 우리나라는 만든 것 같아요. 망을 까는 거는 일단 빠르게 많이 깔았으니까 체스판을 만든 나라와 못 만든 나라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 순간에 체스 말까지 꼭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통신 기업들 열심히 망을 깔고 있고 체스판을 깔고 있으니까 그 고생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한국통신자연합회 KTOA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